병인양행 5,700원에 20%입니다. 매도하고 저점 매수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빠지고 있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면은 다 1% 넘게 밀려나고 있죠. 자,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 이거다라고 딱 집었던 종목이 뭔가요? 셀트리온? 그렇죠. 자,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시장 폭락하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주가 2%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래소 지수가 1.6% 마이너스 코스닥 지수가 1.8%인데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 유일하게 추천해드리고 관종하고 있다라고 했던 섹터가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어요. 셀트리온. 자, 오늘 셀트리온 2.6%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가요? 1등주를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등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등주, 3등주 성격의 종목보다는 1등주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인양행을 매수하셨던 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명이 지금 일단 해마님께서는 일단 이번에 제가 AS를 좀 해드리면 AS를 해드리면 잘 대응을 하셔서 1등주에 집중을 하는 그런 투자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5,700원이니까 지금 손실은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름 조금 기법이다라고 했던 게 최다 거래량은? 최다? 고점이다. 급등이다. 급등이다. 그죠?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닥터가 시장이 이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급하신 거야. 그래서 막 물어보실 때마다 틀릴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고 합치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시장과 합치가. 놀랐잖아요 지금. 시장과 네. 시장과 합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 자, 경인양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 6,200원대로 하락 구간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 지난번에 7,400원까지 올라갔는데 최다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죠. 자, 결국에는 어떤 이슈가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어떤 부분에 입각해서 나왔던 결과적으로 최다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고가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되게 그 이후에 이 가격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구간은 시장의 하방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21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탈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6,100원대까지는 하방 압력이 열려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이번에 6,100원대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 포지션이 또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제가 만약에 일단 해바님이라면 지금 구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그러니까 상반기와 더불어서 하반기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000원대만 부딪히면 떨어지는 경인양의 차트의 모습이에요. 2016년도에 7,090원까지 올라갔다가 4,000원까지 빠지고 4,000원까지 2017년도에 바닥을 다졌어요. 근데 이번에 6,900원까지 올라갔는데 또 빠진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번에도 7,000원대 올라갔지만 또 빠지는 상황들. 결국에 2년 동안 학습하면서 올라갔던 고점의 상황들이 7,000원대에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매도 물량이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경인영역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는 관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